2016년 4월 3일 성원 소식입니다. 4월 3일 주일에 선교사 후원을 위한 바자회가 오늘 1, 3부 예배 후에 교회 앞마당에서 있습니다. 품은 캄보디아에서 생산되는 팜슈거입니다. 팜슈거는 종려나무 수액에서 추출한 천연 설탕입니다. 미네랄이 풍부하고 혈당 조절에 아주 좋습니다. 이번 판매금 전액은 선교 후원금으로 사용됩니다. 이번 바다에 성도님들의 많은 성원 바랍니다. 이재만 선교사와 함께하는 창조과학 탐사가 9월 18일부터 24일까지 한 주간 있습니다. 장소는 미국 그랜드 캐니언, 브라이스 캐니언, 자이언트 캐니언, 세도나이며 이재만 선교사님의 자세한 설명과 함께 창세기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신청및 문의는 김지용 목사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탕 어때요? 괜찮아요. 행사와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제3권사의 모임이 201호실에서 있습니다. 실버 예배 및 성서대학 정교과정이 오늘 오후 2시 30분에 각반 소그룹실에서 있습니다. 새가족 성경공부가 오늘 오후 1시 40분에 5층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권사의 중보기도 모임이 4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1층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총 남성교회 주최 봄맞이 교회 대청소가 4월 9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있습니다. 대상은 총 남성교회 회원이며 준비물은 유리창닭기용 걸레입니다. 중직자 회의가 4월 10일 주일 3부 예배 후에 3층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제10회 서울 강북연합회 영적성장대회가 4월 10일 주일 오후 6시에 마포에 있는 성천교회에서 있습니다. 강사는 담임 목사님이며 교회 출발은 오후 4시 10분입니다. 실버 어르신들을 위한 실버 해피여행이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통영과 거제도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우리 교회 65세 이상 어르신이며 신청 및 문의는 박진수 간사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광 엔젤스 어린이 합창 단원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이며 문의는 허은희 집사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드 오케스트라 단원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이며 문의는 서영희 집사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문하신 분들과 등록한 지 4주 이내 되신 분들 중 1, 2부 예배를 드리시는 분은 행복한 카페 2층으로 3부 예배를 드리시는 분은 지하 회의실로 오셔서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후의 소식입니다. 4월의 추천 도서는 나영훈 목사의 굿모닝 가시입니다. 지난주간 최강래 집사의 남편 김규철 집사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많은 위로를 담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원 중이신 분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신의 집사 가정에 귀한 자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지난주간 개업한 가정입니다. 오늘 점심 식당 봉사는 10대 가족과 6.16의 남성교회입니다. 황수희, 김미영님이 성광가족이 되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앞에 비치된 등록카드를 기록한 후 헌금 시간에 안내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광 소식이었습니다.